여기가 진강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 진열관입니다. 이쪽 동네들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고풍스럽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런 건물들도 곧 없어져요. 곧 개발될 것 같으니까 아쉬움이 넘치네. 여기 우리 저 강복회 회원도 여기가 계시고 하고 독립투사 하신 분들이 여기가 많이 있고 또 5.18 책임자들도 여기가 오셨는데 들어가 봅시다. 자, 강복회 회원들 얼른 그 또 아까 이름 부른 분 얼른 가셔. 같이 들어가야지. 아니 그래도 그 순서가 있어. 다 집안이 훌륭한 집안은 먼저 간 거야. 없어도 이것이 좋지. 무엇이 좋아요? 그런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가서 같이 저러게. 자, 들어오십시오. 인사, 우리 김구 선생님한테 절을 해야 될게. 지금 여기를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돈이 여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니까. 자, 차렷! 우리 김구 선생님한테 경례! 바로, 지금 여기가, 지금, 전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얘가 제일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가봅시다.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준비 중. 우리가 참, 좀 약간 슬픈 일이요. 모금함이 어디가 있는가 봐. 예? 모금함이 없으면 이것도 큰일이네. 예? 그래도. 가서 물어봐야지, 이제. 지금 모금함이 없어. 지금 사람 앉아갔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기지, 유적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들어온 것이 1937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기념비들은 그래도 여기 바깥에는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안에가 정리가 좀 덜 됐고 자 임시정부 진열관을 지금 불이 안 켜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자료가 채울 것인데 우리가 40여 명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헌금함이 있으면 이 헌금도 내려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게 허탈한 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복회 회원님께서 우리 박옥임 교수님인데 그 한 말씀 하십시오. 참 나라 있는 백성으로 참 애국에 와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시기에 그 가난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정말 감격스럽고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온 곳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네, 3.1운동을 주도해서 가지고 1년 6개월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자, 우리 광복회 회원이신 박옥임 교수하고 부부는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신 또 송어진이 교수님, 아이고 훌륭한 집안이십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다면서요? 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주 지역에서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이 세 분이시거든요. 예.
저는 제일 큰 할아버지 손이고, 네.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돼지 지주하셨기 때문에, 네. 가문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활동을 못 하시고, 둘째, 셋째 동생들이, 네. 광주 사범학교 독서회 클럽을 통해서, 네. 열심히 활동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고, 네. 그래서 광주 그 나주 독립 학생 기념관에 가면, 강달모, 강효진 할아버지. 강달모. 1번, 2번으로 딱 계십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고요. 이곳에 오니까 다 가슴이 뛰고. 가슴이 뛰어요? 네,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조상들 모셔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말씀도 참. 태훈 선생도 5.18에 그 관련된 그 일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5.18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임시정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래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갔을 때는 좀 뿌듯한 그렇죠.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임시정부가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그 처지에 있었는가를 느끼게 되고 또 이 제대로 조성도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빨리 이렇게 잘 조성해서 여기를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시면 좋겠네요. 예. 아, 지금 여기 지금 마치 그 저 헌금함이 없지만은 조그맣게 뭐 하나 있다고 하니까 전부 헌금들을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했어요. 훌륭하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우리 김구 선생님 밑에 있는 서랍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갑니다. 아무도 없지만.